오늘은 이제 이 협진 수중모터 이제 모터 이 호수관이 자꾸 막히는 거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그냥 말로만 설명하는 건데 이게 저거예요. 일자어항이에요. 1.5자 어항인데 이제 이렇게 어항이 됐는데 이 호수가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처음에는 맨 처음에 10와트짜리 협신 걸 넣었어요. 그랬더니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좀센 거, 20와트짜리 쓰고 그다음에 30와트짜리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막히지 않네요. 그래서 수중모터 자꾸 막히시는 분들은 수중모터에 이제 세기를 바꿔보세요. 그러니까 좀더 강한 걸로 바꾸시면 될것 같아요. 간단하죠? 진짜 간단한 팁인데, 그러니까 제가 쓰는 거에는, 그러니까 제 기준에는 1.5자 이게 어항이거든요. 그러니까 20리터짜리죠. 그러니까 보통 10와트, 20와트 정도 쓰는데 저는 이제 30와트를 추천하고 싶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써본 결과 저희 집에 30와트가 맞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이제 자꾸 이제 막히시는 분들은 이제 좀 그죠? 박테리아가 많이 잡히는 경우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게 UV 살균기인데 이것도 설치해 보고 이것도 설치했는데도 막힌다 그러면 이제 그걸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와트 수를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힘을 좀센 걸로 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그쵸? 어항이 완전히 어울리지 않죠? 너무 크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제가 해본 결과 이렇게 하니까 안 막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좀 너무 크다 싶을 정도로 이제, 수중모터를 이제 다시면 막히는 거가 이제 예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한두 달 정도 쓰고 아니면 네달 정도 쓰고선 호수를 청소하는 게 맞는데, 뭐, 일주일, 2주 동안 쓰면 호수가 막혀버리니까 굉장히 이제 불편하잖아요. 호수를 이제 빼서 청소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많이 받으니까. 막히시는 분들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 비린내 나시는 분은 이거 UV 살균기 제가 홈페이지 있죠? 그 유튜브 채널 있죠? 검색해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진짜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개봉기 제 채널에 이제 있는데 엠파워라 아쿠아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비린내 많이 안 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채널 이제 두 개의 제목이죠. 그 비린내 나는 거랑 이제 수중모터 막혔을 때 이제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올려보는 거죠. 이렇게 뒤에 이제 40와트짜리가 있는데 이거는 80리터짜리예요. 80리터 이자 광폭 어항이에요. 위에로 광폭이에요. 근데 이제 자꾸 막혀서 이것도 20리터짜리가 있죠. 그래서 30리터 달라고 하다가 이제 아예 그냥 40리터 달았는데 역시 40와트짜리 이제 다르니까 막히질 않네요. 그리고 또 이렇게 물이 잘 순환되니까 이것도 막히지 않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별거 아닌 이제 노하우인데 이제 올려보네요. 그래서 호수 잘 막히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렇게 올리네요. 저희 금붕어도 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써보고 20와트가 이제 좀 약한, 자꾸 막힌다 그러면 30와트 써보시고 30와트가 좀 막힌다 그러면 40와트로 올리시면 되죠. 근데 대충 그냥 이자 어항에는 40와트 정도가 괜찮은 것 같고, 제가 써본 결과, 그 다음에 1.5자 어항에는 이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30와트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별거 아니죠? 진짜? 감사합니다.